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파랑 장풍입니다. 우리 풍마이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과학은 뭐라고? 이해! 이해가 우선이며 지엽적인 부분까지 공부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구과학 너만 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퇴적암 지형을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할까요? 손가락 펴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오그라들 수 있으니 손가락을 같이 펴주시고, 그리고 마비 올지 모릅니다. 손가락을 주물러 주시면서 발가락에 힘 빡 주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스타트! 퇴적암은 고중신, 퇴적암은 다 있어. 화산암은 신생대, 침성암은 중생대, 변성암은 산탄부, 퇴적암은 다 있어. 퇴적암 갑니다. 고생대부터 갑니다. 퇴백 부문서, 삼척의 환선굴, 적해암이고요. 중생대로 갑니다. 중생대는 집중해. 진난 마이산, 부안 벽돌이, 보성 동명리, 해남 우황리, 전부 고해. 스톱하지 말고 고고해. 중생대 다시 한번 갑니다. 진부 고해, 진안 마이산, 부안 겨포리, 고성 동명리, 해남 우황리. 그래서 진부 고해 유가림. 신생대 부포는 다시 한번 갑니다. 고생대 태백 부문서, 삼척의 한선굴, 중생대로 갑니다. 진안 마이산, 부안의 겨포리, 고성 동명리, 해남 우왕리. 신생대는 우포는, 퇴적암은 중생대, 다시 한번 갑니다. 진난 마이산, 부안 겨포리, 고성 동명리, 해남 우왕리. 자, 다들 잘 외워주세요. 높아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외우는 것은 바로 이 문제 풀 때 힌트, 그 힌트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 더 많은 것들은 우리가 너만 말을 통해서 더 꼼꼼하게 정리해야지 만점 받을 수 있다는 것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마이들 복습합시다.